갓생. 최고를 뜻하는 수식어 갓과 삶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 이어붙이면 최고의 삶이라는 뜻이 완성되는 갓생은 이미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갓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한치 부끄러움 없는 소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사회 학생 승마선수단 강효진이라고 합니다. 그저 말을 타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게 웃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갓생너로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왔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좀 데려다 주셔가지고 KTX를 타고 오다가 좀 나중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버스가 이제 왕복 10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서울과 임자도를 오가며 한국마사회 학생 승마단으로 활동 중인 강효진 선수. 대단하긴 하지만 단지 이것만으로 갓생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일주일 루틴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1시 반까지 씻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평일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치열하게 공부를 해내는 강효진 선수. 금요일이 되면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일산의 할아버지 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승마 연습에 집중하죠. 아무래도 좀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아 너무 힘들다 맨날 이 생각을 하는데 또 승마장에 도착해서 말들 보고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그래도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주중에는 공부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또 그 힘든 것도 금세 잊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주일은 경주로를 달리는 말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강효진 선수에게 승마는 단순히 말을 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이 정도면 갓생너라고 부르기에 충분하겠군요. 그리고 바로 오늘 강효진 선수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바로 2023 아시아 주니어 승마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이번 2023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는 한국마사회 및 대한승마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를 포함해 총 42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세계적인 학생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탓일까요? 강효진 선수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아온 장애물 달리기 출전을 위해 말 위에 오르는 강효진 선수. 한껏 준비한 실력을 보이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아, 네. 일단 큰 대회에 처음 출전하다 보니까 저도 떨리고 사실은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끝까지 잘 탔으면 좋겠고 효진이가 이런 큰 대회를 참가하면서 본인 스스로 성장하는 게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아이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효진 선수가 속한 코리아 1팀은 단체전 종합 2등이라는 성적을 내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조마조마했는데 말이 다 살려줬어요. 아, 그래요? 거리가 구간 사이에 발걸음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따라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너무 조금 정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게 많았는데 말이 멀리서 잘 끼어졌습니다. 이제 위로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올라가서 말 씻겨주고 이제 쉬게 해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잔뜩 긴장했던 강효진 선수. 같이 경주를 마친 파트너를 씻겨주며 긴장감도 함께 씻어냅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됐어요? 김씨한테는 뽀뽀 안 하나요? 어이, 진짜 남의 맞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떠셨어요? 네, 잘 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좋네요. 안전하게 잘 탄 것 같아서. 그치? 그치, 볼트야? 오랜만에 경기를 봐가지고 큰 경기라 큰 경기라 되게 몰입하셨나 봐요. 벌벌 떨렸어요. 몰입하셨나 봐요. 진짜 떨리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오늘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도 좀 차분하게 잘 탄 것 같아서 무감점으로 잘 돌아서 다행히 안 서둘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함께했던 가족들도 이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얼굴에 옅은 미소가 비치네요. 수진 선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다른 한국에서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합장에서 다른 선수들이랑 해서 긴장도 많이 됐지만 너무 재밌는 추억이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전을 보고요. 일단 내일 있을 개인전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말이랑 저의 호흡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가 살짝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실수한 것까지 내일은 다 보완할 수 있게 영상 보면서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승마에 진심인 강효진 선수. 행복으로 향하는 경주로에서 그녀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강효진 선수의 개인전이 있는 날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갓생으로 실력을 다져온 강효진 선수. 그녀는 내일 개인전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